스피노자가 쓴 책 에티카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무려 4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감정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찾아와 머물거나 떠나는데요. 즐거움, 기쁨, 설렘 같은 반가운 감정이면 오래 머물길 바라게 되고 짜증, 분노, 화 같은 불편한 감정은 얼른 떠나길 바라게 되죠. 철학자 세네카는 불편한 감정이 자주 찾아와 오래 머문다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보라고 했죠. 첫째, 불편한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둘째, 그 감정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는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저축해 두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같죠. 내 안에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면 불쑥 찾아든 불편한 감정쯤은 금세 희석되는데요. 삶이라는 저금통에 저축해 놓은 긍정적인 감정은 이자까지 후하다니까요. 좀 더 전략적으로 노력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악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즐거움도 더해보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팝브런치입니다. 영화와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영화에 음악이 더해졌을 때 영상의 힘은 더 커지고 한 곡의 음악으로 영화 전체를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영화를 더 빛나게 하는 조연 같은 주연,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영화 음악, 이런 노래, 저런 이야기. 모건대학교 작곡과 박민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군요. 아니,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가져오실까 하면서 살짝 기대했는데 네, 역시 미나리였군요. 네. 당연히 축하드려야죠. 윤여정 배우의 수상소감 혹시 보셨어요? 네,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네.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원래 이분의 연기를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배우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개성 있고 독특하면서도 모던한 연기 많이 보여주셨었잖아요. 저는 개춘할망을 보면서 할머니 연기에 다시 한번 그 엄지척을 했었는데요. 미나리에서도 역시나 대배우다운 면모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이어서 또 입소문 타고 네. 많은 분들이 미나리를 봐야겠다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것 이미 같아요. 본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예. 뭐 곧 1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거다. 와, 이런 이야기도 대단하네요.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거든요. 아. 네, 교수님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요.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음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소개를 위해서는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미국 시골 마을인 아칸소로 이민 간 한국 가족의 이야기로 정의삭 감독이죠. 이 감독님이 정의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부모님이 그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셨고요. 농장을 가꾸는 일에 이제 바쁘게 되면서 한국에서 외할머니가 오시고 외할머니가 이제 손주들을 돌봐주시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이 할머니가 등장하면서부터 영화는 인간미와 유머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감독의 어린 시절인 데이빗과 할머니가 중심이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가족애와 그 소중함을 아주 따뜻하고 잔잔하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 여기, 예, 제가 특징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예, 감독 본인의 어릴 적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우 앵글로 카메라의 동선을 줄고 그 6살 아이의 그 시선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로우 앵글이 약간 이 영화를 보는 네.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 그만큼 이 할머니와 데이빗, 그러니까 손자이자 이 감독의 네. 네.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미나리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는요, 할머니가 이제 전형적인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좀 싫어했었어요. 짓궂은 장난을 막 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생기고 아지트를 만들면서 둘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또 아빠가 이제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우물을 어렵게 또 파기도 하고 가끔은 또 물이 끊겨서 애를 먹기도 하는데 이 미나리는 순자의 대사에서처럼 순자가 이제 할머니입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 원더풀, 원더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아빠가 어렵게 키우는 그 농작물과는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순자가 심장병이 있는 데이빗에게 스트롱보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미나리는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둘을 이제 동일시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도 쑥쑥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미나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성은 그 우리들만이 아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라서 외국인들에게는 좀 낯설면서도 신선하게 네.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소개를 듣다 보니까 더욱더 빨리 보고 싶다 라는 네. 생각이 막 들어요. 네.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 네. 들어볼까요? 미나리 OST 중에서요. 윈드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아버지와 데이빗이 물을 찾는 과정에서 데이빗이 나무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라는 말과 함께 몽타주 씬에 흘러나오게 된 곡인데요. 제목처럼 바람이 살랑살랑 불 것 같은 모습을 표현했고요. 꿈에 대해서 설레어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감정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 장면에 멜로디의 휘파람 소리와 어쿠스틱 기타의 리드미컬한 그 반주가 편곡된 곡이 쓰였는데요. 우리 농장은 필요한 걸 모두 땅에서 얻어내면 된다라는 아버지의 대사에서도 또 바람 따라 태양 따라 흘러가는 이 노래의 가사에서도 자연 속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 한혜리 씨가 부른 윈드송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 OST 중에서 윈송 듣고 왔는데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막 반응을 해주셨어요. 교수님의 영화 소개를 들으니 오늘 꼭 영화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셨고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소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미나리 영화 영어로 나오냐고 한국말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 네. 이게 영어 반, 한국어 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외국어상을 받기도 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여러분 네. 아직 안 보신 분들 네, 빨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아니 이 윈드송 네. 뭔가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국악 느낌도 좀 나는데 네. 음악 감독이 누군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듣고 한국인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매우 한국적인 아니에요? 느낌이 들죠. 네. 네, 음악 감독은 에밀 모셀인데요. 네. 이분은 미국인이세요. 영화 더 라스트 블랙맨인 샌프란시스코와 카조니어로 이미 그 차세대 영화 음악 으로 주목받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정의사 감독의 인터뷰에 의하면요. 에밀 모세리가 보내준 곡들을 들으면서 저의 작품 의도를 완벽하게 포착해낸 그의 능력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는 내내 이 음악들을 숱하게 들은 나머지 자연스럽게 영화의 세계관에 이 노래들이 녹아들고 노래의 세계에는 영화가 담겨되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에밀 모세리 또한 정의사 감독이 대본 작성 단계부터 자신이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요. 이렇게 프로덕션 과정 중에서 음악이 먼저 만들어져서 연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 메인 테마 음악을 먼저 받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다음에 영화 볼 때 그 시너지를 네. 좀 느끼면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된 곡은 레인송이었죠? 네, 맞습니다. 음악상과 주제가상 부분에서 1차에서 올라왔죠. 네네. 영화의 오프닝 테마이자 메인 테마인 빅 컨츄리라는 곡은 이 오프닝 시작부터 쭉 영화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음악에 대한 송 버전입니다. 네. 영화 곳곳에 라이트 모티프처럼 흘러나오면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런 타라의 테마처럼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이 곡 또한 배우 하늘희 씨가 직접 노래한 음악이죠. 결국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음악의 완성도는 높았다는 결과이겠죠. 네. 네. 번역가이자 작사가인 스테파니 홍과 에밀 모세리가 공동작업을 했고요. 가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한혜리 배우도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한국어 가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그럼 한혜리 씨가 직접 불렀군요. 네, 맞습니다. 배우가 OST를 직접 부르게 되면 영화 음악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네. 가사에서도 말해주듯이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어떤 기교도 없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또 이 영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인 연출처럼 꾸미지 않고 또 과장됨 없이 덤덤하게 노래하는데요. 반주 또한 무척 단조로우면서 미니멀하게 흘러갑니다. 중간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네. 이 휘파람 사운드의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을 변조하는 거예요. 사운드를 변조하는 그 모듈레이션을 걸어서 마치 자연 속에서 멀리 유영하듯이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사운드는 영화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민자들의 마음을 고요히 다독거리는 그런 장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하시니까 이 곡 네.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들어보셔야겠죠.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악은 엔딩 크레딧에서 나와가지고 관객들을 쉽게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든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럼 레인송 음악을 들으시면서 영화의 마지막 여운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영화, 음악, 이런 노래, 저런 이야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치 저희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느낌인데요. 네. 모건대학교 작곡가 박민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